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바대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낮춰주고 재개발하면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자본, 금융자본이 그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부리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철거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은 부의 성을 쌓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에 용산 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용산 철거민들이 과격하게 투쟁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용산 철거민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투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계를 이어오던 그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쫓겨날 때 생존 권리에서 저항했던 것이 과연 과격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입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오세훈식 부동산 개발, 부동산 정책,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철거민들 양산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투쟁과 또 공권력이 투입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투쟁하고 있는 과천 철거민들의 투쟁이 매우 정의롭고 매우 중요하고 많은 철거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며 또 이분들의 투쟁으로 그나마 우리 사회에 철거민들의 애환과 철거민들의 삶을 알려내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가슴 아픈 많은 이야기들을 해군 노동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해고투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법 안에도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글로벌 기업 삼성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즉 말하자면 파산 직전에 취한 적이 있습니까?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승장구했고 미국의 대통령도 백악관에 삼성을 초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처해서 노동자를 해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민주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핀셋으로 찝어내서 미행하고 압박하고 전부 발령하고 결국 불법부당하게 해고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화자농성 454일째를 맡고 있는 암보험 환자들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삼성생명이 엄청나게 많은 보험가입자들부터 돈을 긁어모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삼성그룹 전체를 경영하는데 금융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 물적 토대를 만든 보험가입자들이
암에 걸렸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광고하듯이 약관대로 지금 하라고 하는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기에 454일 동안 이 건물 안에서 고통스러운 농성투쟁을 전개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보험이 무엇입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만들고 그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보험은 당연하게 암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노동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험의 역할이고 삼성생명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죠. 그러나 그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이 뛰면 똑같은 도돌이표 권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천 철거민 17년 투쟁을 끝내는 것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고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내는 것은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고 암보험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삼성 피해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 연대하는 동지들도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